282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이고 2A 더하기 3B는 12일 때 AB의 최대값과 그때의 AB 값을 구하시오. 이제 명제에서 산술 기하 평균 문제랑 쿼시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 산술 평균하고 그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이라는 이제 그 수학 개념이 있어. 기하 평균. 이제 평균을 구하는 두 가지 이제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두 수가 이제 AB가 있다. AB. 두 수가 이제 AB가 있으면은 산술 평균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그 시험 보고 나서 점수 평균 내는 거.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이게 산술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평균의 개념이 이거지. 그 기하 평균. 기하 평균은 두 개를 곱해서 루트 씌운 게 기하 평균이야. 그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어떤 관계가 있냐?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같을 때는 언제겠어? 같을 때는 등호는 이제 언제 성립하냐면은 A랑 B랑 같을 때. A랑 B랑 같을 때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한다. 등호가.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한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A랑 B가. 근데 이제 조건이 있어. 0보다 커야 돼. A랑 B 둘 다. 하나라도 저기 0이든지, 0도 되면 안 돼. 0이 돼버리면 0 돼버리거든. 기하 평균은 그냥 0 돼버려. 평균이 0 돼버리잖아. 하나만 0이 돼버리면 평균이 0이 돼버리거든. 그럼 안 되거든. 음수가 나와도 되지. 음수가 나와도 안 되지. 근호 안에 음수 되니까. 그래서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두 수가 0보다 클 때만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AB가 어떤 수든지 간에 이게 언제나 성립을 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아. AB가 양수이기만 하면은. 이게 절대 부등식이야. 그래서. 어떤 수든지 간에 0보다 커나 같다고. 이게 이제 절대 부등식이거든. 절대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시험에 이제는, 학교 시험에서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 이렇게 안 내. 근데 학생들이 요 식으로 푸는 거다라는 걸 알면은 대부분 다 풀어. 쉽게 풀어.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학생들이 시험지를 딱 받아보고 이게 도대체 산술 평균 문제인지 산술 기하 평균 문제인지 뭔지 몰라. 그게 문제야. 알면 다 푸는데. 이게 산술 기하 평균 관계로 푸는 문제라는 걸 알면은 다 푸는데 모른다고. 그왜 모르냐? 모를 수밖에 없지. 이거 딱 보면은 이게 도대체 부등식 문제인지 명제 문제 나거든. 명제? 지금 이 최댓값이란 말 때문에 최댓값 이래 버리면 학생들이 이게 함수 문제인가? 방정식 문제인가? 헤맨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냐? 그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잖아. 그러면 집합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순서대로 나오잖아. 단원 순서대로 집합 문제가 먼저 나온다고. 그다음에 명제 문제가 나오지. 그다음에 함수 문제가 나오거든. 함수 문제. 이제 명제 문제까지 풀고 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 무슨 최댓값, 무슨 최소값 이런 문제가 나잖아. 그러면은 100% 산술 기하 평균 아니면은 쿼시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야. 그렇게 일단 잡아내도 절반 이상은 푼 거지. 두개 중에 최댓값 구하라 이래 버리면 명제 단원에서 최댓값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이래 버리면은 산술 기하 평균 아니면 쿼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그럼 이제 두 개는 어떻게 이제 산술 기하인지 쿼시 슈바르츠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0보다 커버리면은 이거는 산술 기하 평균. 쿼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온다고. 반드시 음수가 나와.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산술 기하 평균 문제다. 산술 기하 평균. 그러면 이제 두 수는 뭐로 잡습니까? 나왔네. 2a랑 3b. 그러니까 두 수를 2a랑 3b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2a랑 3b로 잡어. 그러면은 2a 더하기 3b는 10이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쿼시 슈바르츠 부등식, 아니, 쿼시 슈바르츠가 아니라 산술 기하 평균을 잡는 거야. 그러면은 2a랑 3b가 나왔지. 그러면 2a랑 3b의 산술 평균은? 산술 평균은 2a에다 3b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산술 평균이라. 기하 평균은? 2a에다가 곱하기 3b를 해. 3b 해가지고 나누기, 시, 나누, 아니, 나누기 아니라 루트 씌운 게 기하 평균이라고. 그럼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이런 식이 나오지. 그 다음 양변에 2를 곱해. 2를 곱하면 분모 2가 없어지지. 이게 되는 거지, 이거. 따라서
2a 더하기 3b는 2 루트 6a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근데 아까 2a 더하기 3b가 얼마야? 10이라 하잖아, 12. 여기 12라고, 12. 그래서 여기 12가 되는 거고, 12가 2 루트 6ab. 지금 우리는 ab의 최솟값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6하고 루트 ab를 생략을 하자. 생략. 그럼 양변에 2로 나눠. 2로 나누면 2로 약분해. 2로 약분해 봐. 6이 되는 거지, 6. 6. 아예 6을 써버리자, 6. 자, 6을 쓰고. 그 다음 어떡하냐. 지금 우리는 AB의 무슨 값이냐, 이거? 최대값? 그럼 AB의 최대값이니까, 양변을 루트 6으로 나눠. 아니, 루트 6으로 나눠. 그러니까 나누기 루트 6. 나누기 루트 6을 한다고. 그럼 없어지고. 요거를 이제 유리화시키면은 루트 6이 되겠네, 루트 6. 루트 6. 그래서 루트 AB는 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 결국 뭐야?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지. 그래서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 얼마다? 6이다. 최대값. 그래서 최대값은 6이고, 그럼 그때의 AB 값. 그러면은 이제, 그럼 요 6이 나올 때는 언제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는 등호. 등호.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등호는.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에서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균을 내잖아. 그럼 요거 두 개가 같을 때에 등호가 성립을 해. 등호. 그래서 등호는 2a랑 3b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다. 등호 성립이다. 그러면은, 그럼 뭐야 이거? 그때 ab 값을 구하시오? ab 값? 그러면 2a랑 3b랑 같다고 했으니, ab 값 구해야 되네? 그럼 2a랑 3b랑 같을 때니까, 그럼 3b에다가, 그럼 우리 연립방정식 풀겠다, 연립방정식. 2a 더하기 3b는 2, 그 다음에 2a는 3b. 요걸 이제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그러면은 3b에다가 2a를 집어넣으면은 4a는 12가 되니까 그 a는 얼마냐? 그때 a 값은 3, b 값은 2가 되겠다, 2. 그래서 a, b의 최대값은 6, 그 다음에 그때 값은 a는 3, b는 2. 그러니까 등호 성립하는 것도 잘 봐야 돼, 등호. 등호는 뭐라고?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야. a랑 b랑 같을 때.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 283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에 대하여 AB가 4일 때 2A 더하기 4B의 최소값. 최소값이다. 최소값. 그럼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본단 말이지. 보는데 집합 문제를 풀었다. 아, 집합 문제.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진짜. 그다음 명제 문제 풀었다. 아, 진짜 명제 문제도 이렇게 어렵냐? 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 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 최소값 구하라는 게 나왔다. 그럼 뭐다? 그러면은 산술 기하 아니면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근데 여기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거는 산술 기하 평균 문제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는 음수가 나온다고, 음수가. 그래서 이거는 산술 기하 평균으로 푸는 문제다. 그럼 산술 기하 평균에서는 두 수를 잡아야 돼. 나왔네. 2a랑 4b. 그래서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우리가 절대 부등식을 잡는다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는 절대 부등식이야. 그래서 2a 더하기 4b에다가 나누기 2 하면 뭐다? 산술 평균. 그러면 2a에다가 곱하기 4b를 해. 그럼 루트 씌우면 뭐다? 기하 평균. 그럼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해놓고 양변에 2를 곱해. 이거지. 이게 절대 부등식. 언제나 성립한다고. 그러면 요건 이제 2a 더하기 4b가 되는 거고, 이제 근호안을 곱해줘야겠지. 근호안을 곱하면은 2 루트 2 곱하기 4 하니까 8ab가 되네. 8ab. 근데 ab가 나왔다. ab가 4다 4. 4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뭐가 되냐. 2a 더하기 4b는 2 루트 32보다 크거나 같아요. 루트 32는 16 곱하기 이게 4루트 2거든, 4루트 2. 4루트 2. 그래서
2a 더하기 4b는 그럼 4루트 2에다 2를 곱하네. 8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최소값이 8루트가 되니? 8루트. 그답 5번이야, 5번. 그래서 5번이다. 다음 284번. 양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는 1일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죠. 아, 최소값 구하네, 최소값.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저기 학교에서 시험 문제 푸는데 집합 문제를 풀고 명제 문제를 풀고 함수 문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뭐 최소값 구해라, 최대값 구해라. 그러면 무슨 문제라고? 산술 기하 아니면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야. 근데 이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로 푸는 문제다. 산술 기하. 그래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최소값 구해. 그럼 이제 두수를 요걸 잡는 거지, 두수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두수 잡으면은 그럼 이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나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면은 편하지. 그래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두수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 뭐다? 산술 평균. 그러면 두수를 곱해서 루트 씌면 뭐다? 기하 평균. 그 산술 평균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양변 2를 곱해. 이거지, 이거. 이거.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2 루트 a, b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도대체 이거 a, b분의 1이 뭐냐? a, b분의 1이 얼마냐? a, b분의, 그럼 우리가 요걸 이용해야 되잖아, 요거. 요거.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을 이용을 해가지고 a, b분의 1을 뽑아내야 되거든. 근데 당연하게도, 이거는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a 값이라든지 b 값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1이라는 거를 가지고 a, b분의 1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그럼 어떡합니까? 식으로 뽑아내는 거지, 식. 식, 어떡하냐? 지금 a, b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어떡하냐면은 이거 양변을 a, b로 나눠. 나누기 a, b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a, b, 나누기 a, b, 나누기 AB를 하는 그럼 이게 나올 거 아니냐? AB분이 나올 거야. 그럼 나누기 AB를 해봐. 그럼 식이 뭐가 나오냐? 뭐 나오냐면은 그러면 이제 약분이 되지. 그러니까 B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은 AB분의 1이란 식. 그러니까 AB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라고. 그래서 우리 요시 AB분의 1에다가 요걸 집어넣는 거 요거. 요거.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2루트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보다 크나 같다. 식이 이렇게 나오지. 그치. 요거 대신에 요거 집어넣는 거다, 요거. 그럼 지금 우리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이거든. 그래서 요거 자체를 우리가 a로 치환하자, a로. a로 치환해. a로 치환해. 이렇게 되겠네. a는 2루트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a가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된다고. 그러면 a제곱은 4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양이 이거 2차 부등식 아니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로 묶으면은 a 빼기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4보다 크거나 같은데 아까 A가 이제 저기 치환했는데 요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치환했지. 그럼 이거 양수잖아, 양수. 그러니까 이건 나올 수가 없지. 이거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지. 최소값 얼마에서 4가 되는 거지, 4. 답이 4가 된다.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게 가장 어려웠지, 요거. 그러니까 이 AB분의 1을 뽑아내기 위해서 A 더하기 B는 1에서 양변을 AB로 나눠가지고 AB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문제다. 좀 어려운 문제였다. 285번.
0이 아닌 실수 A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2일 때 A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이제 집합 문제를 풀었어.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명제 문제를 풀었어. 함수 문제가 안 나왔는데 아, 함수 문제 아직 안 풀어서 근데 뭐 최소값 구하라, 최대값 구하라 이런 게 나오면 뭐다? 이러면 이제 코시슈바르츠 아니면은 저기 산술 기하평균 문제겠지. 그럼 산술 기하평균 문제 되려면은 숫자 두 개가 다 양수여야 돼, 양수. 그럼 여기는 0이 아닌 실수 AB니까 이거는 산술 기하가 아닙니까? 아니지. 왜냐? 두 수를 A제곱하고 B제곱을 잡는 거지. 두 수를. 그러면은 두 수를 A제곱하고 B제곱으로 잡으면은 A제곱하고 B제곱은 양수일 거 아니야. 0이 아니라 했으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산술기하평균 문제야. A제곱하고 B제곱은 양수잖아. 이건 양수라고. A제곱은 0보다 크겠고 B제곱도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산술기하평균 문제다. 그래서 두 수를 더해. 더해. 나누기 하면 뭐다? 산술평균. 두 수를 곱해. 곱해서 루트 씌우면 기하평균. 그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양변에 2를 안 곱하는 게 나아. 왜냐? 우리가 구하는 건 AB거든. 이걸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하지 마. 곱하지 마. 곱하지 말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2. 그러다 12 집어넣어. 12 집어넣으면은 6이 되네. 6. 6이 되고 그다음에 루트 A제곱 B제곱은 뭐냐? 루트 A제곱 B제곱은 AB 쓰면 틀려. 이게 중요하다, 이거. 이 문제 핵심은 요거야. 루트 A제곱 B제곱이 뭐냐? 지금 여기서는 A제곱하고 여기서는 지금 A제곱이 0보다 크고 B제곱이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루트 A제곱 B제곱은 뭐냐면은 절대값 AB로 써야 돼. 절대값 AB로. 이렇게 써야겠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A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AB가. A랑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 AB로 써야 돼. 절대값 AB. 그렇지. 만일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AB로 써야 될거 아니야. 그렇잖아. 마이너스 AB로 써야 될거 아니야.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그냥 AB 쓰면 안 된다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즉, 그러면 절대값 AB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AB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그래서 AB의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아, 이거 좀, 굉장히 좀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지? 조심해야 된다. 286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할 때, x 더하기 1분의 4의 최소값을 m, 그때의 x값을 n이라 하자, 이때 n 플러스 n의 값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할 때, 근데, 지금, 아무튼 이게 똑같아. 집합 문제 풀고, 명제 문제 풀고, 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 뭐 최소값, 뭐 최대값 이런 게 나온다. 그럼 뭐라고? 산술 기하면 코시 슈바르츠라고.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양수란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기본적으로 문자가 나왔는데 문자가 하나는 분자, 하나는 분모들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산술 기하야. 산술 기하. 문자가 하나는 분모, 하나는 분자. 이건 뭐라고? 산술 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곱해서 약분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럼 이거 쓰면 이렇게 돼. x 더하기 1분의 4거든? 그러면은 두 수가 x랑 x 더하기 1분의 4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 문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야. 얘는 음수인데요? 그얘 양수로 만들면 되지. 어떻게? 여기 x 더하기 1이잖아.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야. 더하기 1. 그 빼기 1을 해주는 거지. 그럼 쌤쌤이잖아. 쌤쌤. 그래서 x 더하기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 빼기 1. 이걸 하는 거지, 이거. 그래서 두 수가 뭐가 되냐면은 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1분의 4가 되는 거야.
요두 개의 수로 산술계합 평균 때리는 거지. 산술계합 평균. 요렇게. 요 수하고 요 수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1을 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두 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산술계합 평균. 근데 산술계합 평균은 두 수를 더해. 그러니까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1분의 4를 해.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뭐다? 산술 평균. 자, 두 수가 있어. 요거를 곱해.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은 기하 평균. 그 산술 기하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양변에 2를 곱하면 되겠네. 2를 곱하면 이게 되지, 이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근호 안에는 약분이 돼버려. x, 가로 x 플러스 1, 분모 가로 x 플러스 1. 따라서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 여긴 그러면 근호 안에 4만 남지. 루트 4. 그 루트 4는 2니까 2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4. 4보다 크거나 같다고. 4보다 크거나 같다. 뭐라고? 요 가로가 뭐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걷다 1 빼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가 되냐? 3이 되는 거야, 3. 3. 자, 그러면 그때 x값. 이것도 중요해. 그러면 등호는 언제 나온다? 등호는? 등호는 요두 개가 같을 때 등호다. 등호는 요두 개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그랬지. 따라서 x 더하기 1은 x 플러스 1분의 4일 때, 4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한다고. 등호 성립. 그러면 요건 이제 어떻게 푸냐? 방정식.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은 4잖아. 4. 그러면은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은 나올 수 없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2로 쓴다고, 2. 2. 그럼 이항하면 x는 얼마? 1. 그러니까 x가 1일 때지. x가 1일 때. x가 1일 때. 그러면은 3에다 1 더하니까 4. 답은 3번이다. 3번. 그 다음 287번. 양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9의 최소값. 아, 또 최소값은 최소값. 최소값.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푼단 말이야, 중간고사. 아, 진짜. 그래서 집합 문제 풀고, 명제 문제 풀고, 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 최소값 구하는 문제 나왔다. 그럼 뭐다? 그러면은 산술계합 평균 아니면 쿠시슈왈츠다. 양수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100%, 100%, 100%. 산술계합 평균. 그럼 이제 요식을 산술계합 평균으로 풀어야 돼. 눈치챘지? 이거 요놈이랑 묶고 요 b하고 b 플러스 b분의 9랑 묶으면 되겠지. 그래서 a 더하기 a분의 1 값하고 b 더하기 b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 그럼 먼저 얘의 최소값 구하지. 얘 최소값. 그러면은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 그럼 이제 이거 산술계합 평균으로 하면은 a랑 a분의 1. 그러면 두 수를 더해. 이거 좀 작게 써야겠다. 자, 두 수를 더해. 더한 다음에, 아니, 크게 쓰자, 크게. 야, 두 수를 더해.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뭐다? 산술 평균. 두 수를 곱해.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은 기하 평균. 그럼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양변에 2를 곱하면은, 2를 곱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이 나오고, A랑 약분이 되니까 A 더하기 A분의 1 값이 나오네. 뭐가 되냐? 2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러니까 A 더하기 A분의 1은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이 얼마다? 2다. 최소값이 2다. 그럼 두 번째 얘 하면 되겠네. 얘 B 더하기 B분의 9. 그럼 이것도 산술계합 평균으로 풀면 돼. 그러면은 B에다가 두 수. 자, 두 수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 뭐다? 산술 평균. 두 수를 곱해.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기하 평균. 그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 식이 나왔잖냐. 약분 되고. 따라서 b 더하기 b분의 9의 범위가 나왔네. 얼마냐? 2 곱하기 3이 되네. 6이 되네, 6. 그러니까 b 더하기 b분의 9의 최소값이 나왔지. 얘 최소값은 얼마냐? 6이잖아, 6. 그래서 6.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2고, 얘는 6이고, 최소값 두개 더하면 최소값 8. 8 나온다. 그 다음 288번.
A가 1보다 크다 할 때, 9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이 K보다 크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K 값의 최댓값? 아무튼 무슨 뭐 최댓값, 뭐 최소값, 이런 거, 집합 문제 풀고 명제 문제 풀고 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 뭐 최댓값, 최소값 이러면 산술기 아냐, 코시슈바르츠냐 둘 중에 하나인데, A가 분자에 있고, A가 분모에 있으면 이건 뭐라고? 산술기야, 산술기야. 근데 이거 좀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다. 9A 빼기 1 더하기, 아니, 9A 빼기 1? 9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이 K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려면은 숫자 두 개를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잡아가지고 약분이 돼야겠지. 약분이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A 빼기 1이고, 여기는 9A 빼기 1이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를 9로 막 맞출 순 없잖아. 이거를 9로 맞출 수 없으니까, 분자를 우리가 마사지해야 돼. 요 놈을 마사지해줘. 요 놈을 마사지해주는데, 요 9를 없앤다고 나누기 9하는 것보다, 야, 이거 빼기를 뒤로 보내자. 빼기를 뒤로 보내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빼기 9를 하는 게 편하지. 빼기 9. 그치? 이래버리면은 9로 묶으면은 A 빼기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빼기 9로 하는 게,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9로 하는 거야. 그럼 쌤쌤 되잖아. 쌤쌤 되면서, 두 수가 뭐가 되냐면은, 9 가로, 아이 가로, 아이 가로 치자. 9 가로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 더하기 8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온다고, 이런 식. 그럼, 즉, 우리는 두 수를 뭘로 잡냐? 요놈하고 요놈으로 잡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 자, 그러면은, 9 가로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 자, 두 수의 합에다가 나누기 하면 뭐다? 산술 평균. 그럼 두 수를 곱해. 아, A구나. 두 수를 곱해. 또 A 빼기 1분의 1.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기하 평균. 그러면 이거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나 같거든? 크나 같다. 그럼 약분하면은, 아, 참, 2로 곱해야지, 참. 자, 2 먼저 곱하고. 자, 그러면은, 9 가로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은 루트 9는 3이니까 6보다 크나 같다고, 6보다 크나 같다. 아, 근데 참, 이거 할 때는 이것도 써줘야 된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최소값이니까, 여기서 지금, 요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 그러니까 학생들 늘 이제 산술기하 평균 문제 풀 때는 이 등호 성립할 때도 조심해야 돼, 등호 성립할 때.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은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지. 요 놈이랑 요놈 같을 때. 그래서 이것도 좀 써줘야 돼. 단 등호는 9 가로 A 빼기 1은 A 빼기 1분의 1. 요때 성립한다. 요때. 자, 이것도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이것도 써줘야 돼. 아무튼 9 가로 A분의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은 뭐보다 크나 같다? 6보다 크나 같다. 6보다 크나 같다. 즉, 최소값이 얼마야? 6. 그럼 6에다 8 더하네? 14. 얘 최소값이 얼마야? 14라고, 14.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 여기는 14보다 크나 같다고. 그럼 K는 최대 얼마까지 가져야 돼? 14지, 14. 14. 그 답이 그래서 14가 되는 거지. 4번이다, 4번. 그러니까 요게 이제 1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게 1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가 될수 있는 최고의 수는 14보다 14. 14. 15가 될 수는 없지. 15될수 없다. 14다. 13도 되면 안 된다. 289번. X가 3보다 크다 할 때, X 빼기 3분의 X제곱 빼기 3X 더하기 4의 최소값을 구하셔. 그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아니, 학생들 딱 봐봐. 학생들이 이제, 집합 문제 풀고, 명제 문제 풀고, 함수 문제 풀기 전에 이런 게 나왔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야, 이게 함수 문제인가? 그치? 함수 문제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 모양이.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러지. 아,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고. 이거 지금 무슨 문제다? 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거 무슨 문제라고, 이거? 이거는 산술 기하 아니면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야. 근데 분자에 X가 있고 분모에 X가 있으면은 이거는 산술 기하 평균 문제다. 산술 기하 평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돼? 두 수를 뽑아내잖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서 두 개의 수를 뽑아야겠지. 두 개 수를 어떻게 뽑냐? 요걸 x로 묶어가지고 x 빼기 3이 나오게끔 그 x로 묶어 분자를 일단 x로 묶어 그러면은 x 빼기 3 더하기 4 분자는 요거고 그 분모는 x 빼기 3이 되는 거지 여전히 따라서 대분수로 고치면은 일단 얘는 뭐가 되냐? 얘는 약분 때려버리면 그냥 x만 나온다고 그치? 얘를 그래서 약분 때리면은 그냥 x만 나와 X만 나오고,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X 빼기 3분의 4지. 더하기, 그래서, X 빼기 3분의 4다. 4. 그러면 이제 이거 확실하게, 그 산술 기하 평균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X가 3보다 커야 되니까, 3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X 빼기 3이니까, 요도 뭘로? X 빼기 3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래야, 약분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빼기 3 하는 게, 빼기 3. 빼기 3을 했으면, 여기다 더하기 3을 쌤쌤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팅 됐네. 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4. 그래서 두 개의 수를 뭐로 잡는 거냐? 요거지, 요거. 요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풀수 있지. 자, 그러면 이건 그럼 제대로 한번 식을 써보자. 자, 어떻게 되냐? 이거는, 두 수를 더해. 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4. 이두 개, 두 수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은, 나누기 2한 거는 두 수를 곱해서 x 빼기 3이랑 x 빼기 3분의 4를 곱해서 루트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지. 이게 기하 평균. 그러면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양변의 1을 곱해. 이거지, 이거. 이거. 그냥 약분되잖아, 약분. 약분돼버리면은, 뭐가 되냐. 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4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4는 2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 빼기 3 더하기, 그러니까 x 빼기 3분의 4는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4다. 4. 아, 근데 참 이것도 조심해야 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써줘야 돼. 단, 등호는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고 했지. 등호는 x 빼기 3하고 x 빼기 3분의 4가 같을 때 성립을 하는 거지. 성립한다. 자, 아무튼 최소값이 4라고. 4. 그러면 요 놈의 최소값이 4니까. 4니까 여기다 3 더하면 얼마야? 7이 되네. 7 최소값. 답이 7이다. 7. 좀 쉬었다 하자.